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브랜드입니다. 써미온에서 제작이 되는 스톤에이지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톤에이지는 클래시컬한 사운드부터 모던하고 실험적인 퍼즈톤까지 연출 가능한 멀티 엔진 퍼즈입니다. 스톤에이지는 4가지 퍼즈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써미온만의 모던한 퍼즈 사운드를 담고 있는 써미온 모드, 70년대 퍼즈 페이스 사운드를 담고 있는 페이스 모드, 60년대 마에스트로 퍼즈 사운드를 담고 있는 마에스트로 모드, 클래식 싱글 트랜지스터 퍼즈 사운드를 담고 있는 싱글 트랜지스터 모드가 그것입니다. 스톤에이지는 클린 시그널과 옥타브 사운드를 퍼즈 사운드에 믹스할 수 있으며 풋스위치로 손쉽게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가 가능한 EQ가 채용되어 하이컷과 로우컷을 통해 퍼즈 사운드의 섬세한 톤 조절이 가능하며 EQ 자체를 온오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더불어 인 아웃풋 자체에 버퍼가 있어서 볼륨 조절만으로도 연주의 다이나믹함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이 써미온의 이펙터들이 이 외관이 조금 무시무시하고요. 그죠. 굉장히 견고하게 생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톤에이지 역시 그 디자인을 따르고 있고요. 이 네 가지 퍼즈 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 퍼즈 엔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펙터입니다. 그리고 이 써미온 모드라는 거는 이 머프 계열의 사운드래요. 네, 머프 계열의 사운드인데 이제 머프가 좀 컨트롤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개선한 굉장히 직관적이고 다이렉트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는 이 멋진 모드다라고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컷과 로우컷, 하이컷과 로우컷을 통해 퍼즈 사운드의 섬세한 톤 조절이 가능합니다. 엔진 셀렉터, 네 가지 퍼즈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옥타브 믹스 앤 클린 믹스, 클린 시그널과 옥타브 사운드를 퍼즈 사운드에 믹스할 수 있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풋스위치, 세 가지 풋스위치를 지원하며 옥타브나 클린 톤을 믹스하거나 이펙터를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쪽에 옥타브 믹스와 클린 믹스가 있고요. 요 두 노브는 여기 풋스위치를 작동을 했을 때 각각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다 12시에 둔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은 EQ를 켜고 끌 수가 있는데 일단은 EQ를 끈 상태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좋은데요? 이게 써미온 모드고요. 다음은 페이스 모드. 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EQ를 켜고요. 여기서 로우 컷은 어느 정도 적용을 해주고 하이 컷은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좋습니다. 다시 EQ를 끈 상태에서 마에스트로 모드로 굉장히 후끈하고요. 요 상태에서 클린 믹스를 12시에다 두고 네. 저는 죽이네, 이거. 기존에 이 써미온 페달들 저희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긴 했었지만 써미온에서 나온 페달 중에 가장 압도적인.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오, 너무 저는 멋있다. 이게 보통 모드들 있으면 네. 좀 어떤 건좀 맞아. 아쉽고 이래가지고서는 뭐좀뭐뭐뭐 이거는 좀 안고 가면서 얘 하나가 좋으니까 뭐 가자 이건데 얘는 다 좋아. 다 맞습니다. 좋고 지금 저희가 지금 몇 번째 모드죠? 세 번째죠. 예, 세 번째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네. 요거 다 듣고 한번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서미온 모드에서 옥타브를 한번 이거 옥타브를 캔 상태에서 모두 한번 짧게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계속 치고 있을게요, 그냥. 그렇습니다. 좋네요. 죽이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요 모드에서 게임 풀기에나 한번 가볼게요. 네. 이게 좀 궁금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요 모드에서 아까 요거 두 개가 좀 약했잖아요. 네.
이 뉘앙스에도 피킹 뉘앙스에도 굉장히 잘 반응을 하고 오 정말로 이거는 물건입니다. 지금 뭐 사실 첫 번째 그 서미어 모델 네 머프 네. 계열 약간 익숙하잖아요. 솔직히 익숙한데 이제 그 퍼즈 페이스 계열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실 거고 근데 이제 세 번째 모드 네 번째 모드가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이거는 뭐 강하게 치면 강한 대로 이제 거칠고 공격적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그 처음에 모드를 때 이제 부드러운 이제 음악 장르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쳤는데 앰프가 그 굉장히 저와트 앰프가 완전 풀로 다 제껴져서 앰프가 이제 막 그 진공관이 막 탈 때라는 그런 소리가 지금 세 번째 모드 네 번째 모드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본인이 또 좋아하는 그 튜브 스크리머 계열이랑 같이 물려 쓰시면 또 굉장한 또 조합이 될 것 같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60년대, 70년대, 90년대 사운드를 다 아우르고 있다. 이 타임머신을 타서 이렇게 이동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양하면서도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 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퍼즈는 어렵다라는 거를 이 서미온의 스톤에이지는 완벽하게 깨부셔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서미온, 스톤에이지 너무 멋있는. 아 그렇습니다. 퍼즈, 이 멀티 엔진 퍼즈. 네. 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스톤에이지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을 했더니 컴퓨터랑 모니터를 사은품으로 보내줬다. 이렇게 드릴게요.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퍼즈 페달을 하나 샀는데 안에 정말 꽉 찬 어느 하나 버릴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EQ 기능이라든지 옥타브 기능까지 그건 이거는 맞아요. 지금 뭐냐면 퍼즈 계열로 4개를 샀는데 또 옥타퍼즈가 여러분 따로 있잖아요. 옥타퍼즈까지 또 더해지면서 여덟 가지의 퍼즈가 만들어지는 맞아요. 거거든요. 이 조합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가 가장 가성비 좋은 퍼즈 페달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저렴한 가격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퍼즈 페달 하나 맞습니다. 살 돈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제 제가 짚고 가고 싶은 게 멀티 팩터들 아래 들어있는 퍼즈 이게 유일하게 그 복각이 거의 잘 안 되는 게 퍼즈예요. 근데 이거는 퍼즈 멀티라고 생각을 하시고 녹음 때 쓰셔도 되고 라이브 때 쓰셔도 되니까 하나 사서 그냥 퍼즈 이걸 맞습니다. 끝내는 것도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클린을 믹스할 수 있다. 아까 은총 씨가 정말 적절한 연주를 들려주신 것 같아요. 믹스를 클린 믹스를 했을 때 감미로운 사운드를 연주를 했을 때 퍼즈의 거친 질감과 클린 사운드가 적절하게 믹스되면서 멋진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고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클린 노브를 끝까지 돌렸을 때는 이 바이패스 된 상황과 거의 동일한 99% 동일한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또 활용도가 높은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즈 시작은 스톤에이지로 이 뭐랄까요 이 입문자들이 쓰기에 저렴한 가격은 아닐지 몰라도 퍼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세대별 퍼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신 대로 진정한 종합 선물 세트이기 때문에 양질의 퍼즐을 여러 대를 구입하시는 가격으로 생각을 한다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정말 싼 가격입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멋진 퍼즐 페달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9.5. 오, 높은 점수. 하다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퍼즈 페달이 절대 싸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퍼즈 단독 페달들 보시면 뭐 빈티지로 가게 되면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요즘 양산품들 같은 경우도 좀 괜찮다는 퍼즈들은 가격대가 어마무시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거 하나 사서 매번 실패하고 저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마음에 샀다 팔았다. 예, 지금 뭐 유튜브나 이거 보고 아니면 내 기타랑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샀다가 내 기타랑 좀 안 맞네. 왜냐하면 퍼즈 같은 경우는 자기 장비도 너무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 퍼즈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그 기타랑 그 앰프랑 궁합은 좋았을지 몰라도 제 기타랑 안 맞으면 또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얘는 맞아요. 그냥 뭐 어떤 게 와도 다 받아줄게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모험하지 마시고 이걸로 공부하시다가 내 성향이 이쪽이라면 그쪽으로 깊게 파셔서 그쪽에 끝판을 나중에 하나 겟하시는 방향을 하시는 게또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써미온의 또 다른 이펙터라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커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